네, 일단은 저는 차은우 씨가 캐스팅돼서 굉장히 좋았어요. 왜냐면 도경석 캐릭터 자체가 극중 캐릭터가 얼굴 천재로 나와요.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캐스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. 왜냐면 차은우 군이 현실에서도 얼굴 천재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멋있고 잘생겨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, 그래도 강미래, 도경석 역에 굉장히 잘 부합해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미워하긴 했어요. 근데 미래 자체가 워낙에 제가 원작의 팬이거든요. 원작을 다 봤는데 그 원작을 보고 있으면 미래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뻐요. 그래서 뭐 크게 기분이 엄청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지는 않았는데 막 결정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 제가 배우를 하면서 어떨 때는 연쇄살인마도 해보고 어떨 때는 뭐 탈북자도 해보고 킬러도 해보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인생 그건 사실 설정일 뿐이니까요. 네,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즐겁고 또 배우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네,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이게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웹툰 속에서 저도 웹툰 원작의 팬으로서 한 정말 여러 번 봤는데, 경석이가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되는 게좀 말로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제 2D다 보니까 약간 훗, 약간 피식 이렇게 표현되는 걸 많게 많은데, 그걸 영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경석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좀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, 이제 눈빛이나 그냥 눈으로 말한다는 느낌이나 좀 정말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좀 이유가 있는, 좀 말을 듣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거르고 말한 좀 그런 부분을 좀 웹툰 속 경석이와 드라마 속 경석이를 좀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쓰고 좀더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